Alicia, you're gonna. Oh yeah, that's a long way, isn't it? Yeah. Vamos.오늘은 4월 26일이고 7시 반에 출발하고요. 33km 떨어진 프로미스타로 갈 예정입니다. 평소보다 늦었는데 날씨도 좋고 해서 걷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옷은 경량 패딩을 오늘 안 입고 반팔 티에 바람막이 입었습니다. 오늘 날씨는 10도, 구름 있고 비는 안 오고 최고 온도가 23도까지 올라가서 엄청 더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3. 23. 오늘 죽었다. 햇빛이 장난이 아니어서 지금 쎄합니다. 오늘 33km 갈 수 있을까? 오늘의 동행자들. Did you see in the bag? Did you see the bird shit on the floor? What? Bird shit? Yeah. Did you see that? In there? Yeah, in, on the floor. Oh. Next to your bed. It was bird shit. Yeah. I didn't know that. Wow. Wow. Did you watch the Americana with the Mets? That's cool. Café solo con hielo. Yeah, yeah. Being a little Spanish can be in Spanish, and they start talking to you. Yeah, yeah. She was crazy. Are they hokka too? Yes. Oh, I haven't. They look really booty. 다음 지점까지 두 시간 걸린다고 해서 아침을 먹습니다. 또 먹습니다. 간식. Mm. So where would they go tonight? Mm. 말 타고 다니는 걸 다 보네요. 신기하다. 명상하는 곳이에요. 무도 입장이고 Buenos dias. 아 진짜 벽을 넘어야 된다고 하네요. 저 높은 언덕을. 아. 야호! She say 야호, then mountain say 야호. Echo, echo. Echo, yeah, yeah. Such a shame, isn't it? For, yeah. The probably the holiest thing in Islam. Next. 저기 드디어 마을이 보이는데요. 한 3km? 4km 가면 있을 것 같아요. 사막 같은 평지 걷다가 저렇게 마을 보이면 오아시스 같다고 하는데 다른 친구도 약간 신기루 같다고 그러네요. 저기가 가는 마을이 아니었다.
Can I get some coffee? km 뒤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밥 먹게 됐어요. 별 거 없어서 좀 걱정했는데 사장님께서 라자냐 맛있다고 추천하셔가지고 다섯 개 주문했습니다. 라자냐 기대되네요. 다섯 개 주문했다가 하나당 8.5 유로라고 해서 세 개만 시켜서 나눠 먹게 됐어요. Gracias, muchas gracias. No, exactly. 4 hours more. Mm. Oh yeah, and if you need to buy that at the supermarket, it's all different food, veg or meat. Yeah. So and then you just be. Yeah, no. How do you do that? You just go to. You just go to yeah, and then you can nice. Just make you the same that one. 너무 맛있는데? IPA 드셔보셨어요? IPA 아니요? IPA 근데 이거 엄청 맛있네. 맞죠? 향이 Maybe there is a supermarket in town. I want to buy some meat and make a sandwich. No. Sandwich? Yeah. No. Just meat. Oh, okay. Like barbecue? 지금 어디서 살지 보는 중이에요. Lazy and just stay here. Got me another trip. I think tomorrow I'm 25. I'm not starting to get tempted by here. Yeah. 착잡하다. 쉬고 싶었는데 보내버려가지고. 예쁘다. 저기 아까 전화했던 데 같은데? 드디어 프로미스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1km만 더 가면 방을 찾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34km. 가방 찾으러 가는 길인데 저기 방이 있어야 될 텐데 걱정이 됩니다. 35km 걸었는데 Very hot. Very so hot. One day it will be 31 degrees. I'm very happy now. Oh yeah. Okay, what does it What does it mean? 아, 이 친구 얘기한 거 후에 봤어요. 네. 그것도 맛있다고 했어요. 네. Okay. 어제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지금 7시인데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일출을 보겠네요. 잘못 들고 왔어. 스틱 잘못 들고 와서 다시 왔다가 나갑니다. 방금 또 길 찾고 있었는데 카페 앞에서 담배 피던 할아버지가 저 멀리서 저기라고 막 해주셔가지고 길 잘 찾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가리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지금 잠이 덜 깨서 못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오랜만에 일출을 보면서 갔는데 너무 행복하네요. 뭐지? 표지판에 헷갈리게 돼 있네요. 3km 정도 걸으니까 첫 번째 마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커피랑 아침 먹고 다시 출발할 거예요. 환상이에요. 감사합니다. What's your channel about? About my life, daily life, and traveling. Yes, I'm from Korea. Very fun. What's your YouTube channel called? Waste of time. Yeah. Maybe it is very hard to find. <laughs> 많은 관심을 뒤로 하고 다시 출발합니다. 와, 어제 못 잤더니 진짜 너무 피곤해요. 오늘 빨리 도착해서 알베르게 줄 서고 12시 되자마자 딱 들어가가지고 잘 거예요. 이건 어디로 가라는 거지? 어디로 가라는 겨? 아, 이게 두 가지 길이어서 이렇게 돼 있나 봐요. 하나는 10.15km고 하나는 8.77인데 아마 긴 게 더 예쁠 거라고. 어디로 가지? 안 이쁘고 짧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제 알베르게 들어갔더니 포르투갈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브라질 친구들한테 배운 포르투갈어를 좀 썼거든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 스페인어로도 조금 얘기하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형 얘기하다가 포르투에서 왔다길래 포르투에 여행 갈 거라고 하니까 맛집도 알려주고 구글 지도에 막 적어주고. 포르투갈 경찰인데 여행을 왔다고 하셔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잠들었는데 방금 막 지나가면서 헤이 크리스탈 이러면서 막 지나가서 너무 뭔가 반가웠어요. 오랜만에 혼자 걷는데 길 위에서 혼자가 아닌 느낌입니다. 지금 걷는데 덥지도 춥지도 않아서 딱 좋고요. 아마 오늘 날씨 보니까 막 낮에는 25도, 6도 이렇게까지 올라가서 진짜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한시되기 전에 도착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7km 지점에 마을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부엔 까미노. 왜 물이 안 나오지? 9km 지점에서 마을이 하나 또 나왔습니다. 여기가 어제 마리우스가 방 없으면 오자고 했던 9km 더 걸리는 마을인가 봐요. 여기 왔으면 아마 오늘 못 걸었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쉴 수 있는 곳이 있네요. 저는 오늘 가서 쉬려고 좀 빠르게 걷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12시 전에 도착하겠어요. 6km 남았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마을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13km 왔어요. 마을 하나에서 쉬어가려다가 길이 마을을 통과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야 되길래 그냥 바로 출발했습니다. 이 페이스대로라면 까리온에 오늘 11시 반에는 도착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좀 천천히 걷고 오늘 한 번도 안 쉬었으니까 가서 맛있는 점심 먹고 빨래도 하고 그렇게 해야겠어요. 분이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도착했습니다. 11시 반에 왔나 봐요. 아, 그렇구나. 스페인어밖에 못 하셔서. 아, 왜 이렇게 아프지 다리? 8.
여기구만. your best. That's only four. Four. Yeah. Cover it. Because they're walking back and forth. 왠지. 3일 동안 빨래 안 함. 여기 시설이 진짜 좋네요. 여기에 빨래 넣을 수 있고 세탁기가 있네요. 3.5유로. 이거 뭐 스타트 버튼 눌러야 되나요? 방금 왜 움직였는데? 오, 됐다. 제가 뭘 찾아가는 게 오랜만이라. 엄청 길치고 오는데. 핸들링 잡아가지고 오는데 손 엄청 무거워가지고. 없어요. 여기 사람 엄청 많지? 바쁘다. 그래서 맨날 그런다니까요? 엄마 아빠랑 통화할 때 절대 그러지 말라고. 짠. 너 멋있는데? 무겁다고. 짠다. 저런 거 처음 보네. 양을 모르니까. 저는 많은 게 좋아요. 볶음밥. 볶음밥? 씨? 나도 원해. 그러시오스. 파워치 하는 건 처음 보네. 나중에 찍는 중. 늦추지 않을까요? 오늘 종소리 좋은데? 그니까요. 오늘 재밌다. 인형. 오늘은 역대급 빠른 시간에 출발합니다. 6시 30분에 출발하고요. 오늘은 38km를 걸어갈 거예요. 까리온에서 사하군까지 가는 날입니다. 길 못 찾고 한 바퀴 돌았어요. 사람이 안 보이네. 여기가 더 이쁘네. 한국분들과 재밌었던 까리온을 지나갑니다. 오늘 좀 무리해서 멀리 가방을 보냈는데 지금 바로 후회하는 중입니다. 여기는 길이 좀 위험하네. 지금은 뒤에서 해가 뜨고 있고 오늘도 안에 경량패딩 입고 나왔는데 어제보다 확실히 기온이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늘 많이 가는 날인데 많이 가는 거 치고 일찍 나온 게 아니라서 살짝 걱정 중이에요. 어우 힘드네요. 올라. 카메라. Ah, aquí estamos con mi amiga Cristal. He tenido la suerte de volver a reencontrarla otra vez. Y nos vamos poco a poco haciendo camino. A ver si vamos hasta Santiago. Sí. Y allí vemos el mar. En Galicia. Sí, sí. Vamos a ir en un autobús de Santiago sí. a Pontevedra. A Pontevedra. A las playas. Oh. 오늘은 17km 나와서야 첫 번째 마을이 보이네요. 쭉 평지고 중간에 푸드트럭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지치는 코스입니다. 뿜뿜뿜뿜. Finisterre es esta punta que hay aquí. Esta puntita que hay aquí. Puntita. Todo esto es mar. Mar. Cantabria, aquí. Nací aquí. Ah. Aquí, en este punto. Ah. Y vivo aquí. Sevilla. No, aquí abajo, Málaga. Pero bueno. Ah, Málaga. No, vale. No tenía que haberlo sentado. 7 de la mañana. 7 de la mañana.
브라질 친구들이랑 산토도밍고에서 같이 노래 부르고 놀았던 할아버지를 오늘 계속 만나가지고 할아버지 따님이랑 인스타그램 친구 하게 하고 싶다고 해서 친구도 하고 전화해서 저랑 같이 했다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재밌었어요. 17km 걸었는데 지금 한 20km 더 남아서 여기서 30분 쉬고 다음 마을에서 밥 먹고 다시 출발할 것 같아요. Yeah, I'd love yeah? to go to Sahagun, but yeah? that's just it's. I think it's too much. Too far away. I think it is. Yeah. When we walked to Fromista, that was 30, 35, right? 갈 길이 멀었는데 갑자기 오른쪽 발목이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좀 걱정이 됩니다. 아담이랑 친구들은 먼저 다음 마을로 가서 커피 먹겠다고 해서 만약에 가서 만나면은 커피 같이 먹자 이렇게 하고 또 만나기로 했어요. 가보자고. 귀여워. 오늘의 두 번째 마을입니다. 이제 24km 걸었어요. 여기서 자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그 다음 마을까지 가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I'm an artist. Yeah. 15 minutes. Just after this town. Ah, yeah. So you're going to Sahagun today? Yeah, Sahagun today. 어제 만난 친구들 또 만났어요. 걷는 길에 맥주를 드셨다는 저분들은. Selamat petang. Selamat petang. Good afternoon. 아, 26km 지점에 또 마을이 하나 나왔습니다. 같이 갔던 사람들은 거의 다 전 마을에서 멈추고 지금 혼자 사하군으로 가고 있는데 막 트럭 지나가면서 또 막 부엔 까미노 이러고 지나갔어요. 진짜 너무 친절하다. 힘이 나네요. 마을이 이렇게 있는데 뭐 있는 게 없어요. 완전 유령도시 같은. 왜 이렇게 많이 왔냐? 유니시팔 어딘가 했더니 크러니가 유니시팔이었네요. 짐을 저기 무니시팔로 계속 보냈다고 하는데 구글맵에 아무리 검색해도 사하군 무니시팔이 안 나와서 야 뭐지? 이러고 있었거든요. 무니시팔이 클런이고 근처에 오니까 마을이 예쁘네요. 멀리서 봤을 때는 뭐 이런 데 다 있나 이랬는데 침대를 고를 수 있고 콘센트도 바로 옆에 있어요. 샤워실도 깔끔하고 주방시설도 다 있고 단층에 있는 게 신기하긴 한데 엄청 좋아요. 7유로 있는 거 치고 아주 좋습니다. 침대 자리 다 만들어놓고 씻고 나가려고요. 수처에서 여권을 안 줘가지고 없어진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밥집이네요. 맥주. 큰 도시인 것 같아요. 도시? 머리 진짜 오랜만에 들었다.
이것은 저의 저녁입니다.